저녁 먹고 산책 나왔습니다. 저쪽으로 가야지 안 써야 되네. 저기 포장마차 같이 엄청 많은 거 뭐 파는 건가 보다. 그렇지. 저쪽이 메인이야. 이쪽이다. 저쪽 메인이. 진짜 삼척 해수욕장 멋있긴 하다. 파도가 이 근처에서 지금 저쪽에서 그래서 약간만 여기 한번 가보자. 은지야, 여기 수영 금지네. 어? 여기서 물놀이 하면 틀렸네. 수영 금지 구역이네. 아니야, 수영 금지 아닌데. 여기서 놨다나. 아, 저녁에만 그러네. 저녁에, 저녁에. 아. 팔아서 3만원이네. 그러다가 이리 쪽 와서 이제 팔 비워보는데. 오, 여기는 또 웅덩이네? 어? 여기는 또 웅덩이야.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 어? 아, 그렇네. 여기. 일로 가니까 엄청 험난하네. 제가 여기까지. 비둘기는 잠도 안 자고. 밤에 뭐 하냐? 어? 잠도 안 자고. 그러게. 자, 빈지개로 통 한번 드릴게요.
몇 번째 조개하는지 몰라. 아까부터 조개. 돈 엄청 들어왔다는데. 풍선 터트라고 맞추면 뭐 저기 하는 거야? 아, 네 아까 그 타던 사람 여기서 다 타는구나. 그러네. 내일 탈래? 용화. 엄청 많이 타더라. 근데 엄청 많이 타. 물이 빠지면. 물로 가지 않을까? 삼척 해양 네일 바이크. 해안가를 이렇게 타고 가는 거 아니야? 아까 우리 집 앞에 기찻길 같이 생긴 대로. 그치. 얼마냐? 일반 2만원이네. 응. 2인승 2만원, 3인승 3만원. 우리 3만원짜리 타면 되겠다. 야. 2회차. 10시 30분. 돌아올 때는 쉽지 않아. 군천역에서 다시 오는 걸 타든지 해야 돼. 왕복 아니야? 왕복이 아니야. 편도야? 어. 그러면 안 되지. 용화역에서 궁천역. 그 6만 원 들어간다는 소리잖아, 결론적으로. 아니지, 올 때는 버스 타고 오거나. 엄청나게 많이 타더만. 아, 셔틀 버스가 있대. 어디? 레일 바이크 하차 즉시. 어디? 셔틀 버스. 어디 어디? 어디 써졌어? 여기? 그 옆에 오른쪽에. 여기? 아, 반려동물도 태우네. 야, 여긴 또 신기하게 생겼다. 예. 야, 이거 뭐 하와이 같네. 저 개 혼자 지키고 있네, 카페를. 아, 귀여워라. 주인이 쟤 두고 갔을 리는 없을 텐데. 에이, 강아지 애로 보이네. 어디로 가? 야, 여기 저기 사진도 이렇게 찍어주나 봐. 응? 사진 찾을 때는 10,000원 정도 줘야 될걸? 헐. 뭐야, 어디로 가? 어디 가든.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어메, 여기는 뭔 강이야? 아까 그 물, 물이 여리 두른다니까? 응, 저 다리로 가자 언제야? 그래. 다리가 여기는 완전히 저기구만. 쓸쓸하네. 난 이런 분위기 좋은데. 헤오름 패션도 있고. 우리 집에 찾아갈 수 있을래나? 어. 야, 신기하네. 여기 가세요. 일로 갈래? 한방. 펜션 마을이네. 전부 펜션이네. 전부 펜션.
조용하네. 완전히 시골 골목이네. 시골 골목이요. 이거 오래된 집이다. 여기는 멋있다. 아, 오래된 건물이네. 완전히 진짜 시골 분위기네. 시골 분위기야. 전부 펜션으로 저기 하는 펜션촌이구만. 펜션촌. 야, 동서남북 다 펜션. 자기는 글로 가고 은지는 일로 가고. 야, 여기는 막 휘황찬란하네. 응? 여기는 뭐 아예 아무것도 안 하네. 응? 여기는 아예 비어있는 집이네. 유아 펜션이네 여기는. 어. 응. 야외 수영장 있다. 여기 야외 수영장 있어. 어디? 떠졌네. 응, 너무 시끄러워. 나는 우리가 제일 좋아, 우리 집이. 헐, 여기 들어가는 길도 이거 대로변 있네? 여기로도 들어가네. 헐, 은지야, 이거 대로변으로 들어가네, 여기? 난 아까 우리 집 앞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도대체, 저기는 왜 산 속에 저렇게 처박혔나 그랬더니. 아이구나, 고양이, 아, 고양이가 여기서 밥 먹고 여기 있네. 요. 아, 밥이 있네. 아. 고양이를 잘 돌보고 계시네. 응? 아, 우리 뒷건물로 왔구나. 뒷건물로 오니까 또 색다르네. 그러게. 산책 잘했네. 오, 잘했네. 누가 먼저 할지 정하자. 뭐를 먼저? 수영까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를? 스파. 네가 먼저 해.